어느 날부터인가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서부터일 겁니다. 지하철 타고 친구와 만나는 것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합니다. 활동 반경이 살고 있는 동네 안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니 집 밖으로 나서는 것도 점차 꺼려집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운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급속도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햇볕도 충분히 쬐지 못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관절염이 무서운 것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뼈가 지탱해주죠. 뼈들은 또 마디마디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말입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 몸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신소재가 발표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나라 45세 이상 성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 바로 1위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아픈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허리를 앞으로 수그리는 식으로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든 통증을 줄이고픈 마음으로 자세가 구부정하게 바뀌는 것인데, 이는 몸의 정상적인 균형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 자세가 점점 굳어지다 보면 결국 꼬부랑 노인이 되고 마는 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관절에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흡수 완화시켜주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손상이 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에서 계속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연골 주변 조직과 관절까지 거의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 연골의 두께는 겨우 3mm로 껌한장 남짓한 두께에 불과하며 인생에 단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갈려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관절염인데요. 보통 관절염 증상 개선을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인공관절 수술 등을 진행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소염 진통제의 경우 장기 복용 시 혈관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발병률이 상승해서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인데,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관절염이 악화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골관절 학회가 2016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관절 수술한 후에 2년 내새 관절로 교체 수술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소 운동과 함께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이미 관절염에 걸리셨다면 관절 보호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수십 년간 관절을 연구해온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특별한 원료를 알아냈습니다. 이 특별한 원료는 최신 관절 건강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정식 등재가 되어 빠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먹기만 해도 단 12주 만에 9가지 관절 연골 관련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강 신소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자 추출물입니다. 가자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자란 사군작과 식물의 열매로 동의보감, 본초강 목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약 중에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자 추출물은 식물에서 찾은 천연 진통제로 100% 식물성 원료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식물이나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처방약의 25%, 항암제의 무려 75%가 식물성 성분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관절과 연골 기능성 식품의 원료는 동물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동물성 원료는 소화장애, 복부팽만 등의 부작용 보고 사례 등이 많아 노년층이 섭취할 경우 소화 및 흡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자 추출물은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대체 가자 추출물에 어떤 효능이 있길래 관절과 연골 건강에 신소재로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자 추출물은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가자 추출물에는 엘라기산, 플라보노이드, 페놀산과 같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이라는 관절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자 추출물 섭취 시 연골 내에서 연골 세포를 증식하는 역할을 하는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콤프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mm밖에 안 되는 연골의 핵심 성분이 콤프이기 때문에 평소 콤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관절 연골 기능성 원료 중에 가자 추출물만 유일하게 콤프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증 감소 및 운동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자 추출물 인체 적응 시험 결과에서 단 12주 만에 관절 건강 9가지 항목에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불편감 46% 감소, 관절 통증 및 뻣뻣함 개선, 허리 통증 감소 등 신체 전반에서 통증 감소 및 운동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가자 추출물이 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신소재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가자는 한국에서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입한다 해도 어찌어찌 어렵게 구입한다 해도 직접 추출해서 먹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자를 추출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자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추출할 땐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원료 가자 추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으로 만들었다면 제품 상자 앞면에 떡하니 써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자 추출물이라고 제품 앞에 써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인하신다면 일단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장년층을 위한 관절과 연골 건강의 유의적 개선이 확인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토틱스의 콤프 케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관절과 연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혈중 콤프 농도 개선을 돕도록 가자 추출물의 1일 섭취량인 500mg이 함유되어 있어서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가자 추출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아연, 셀렌을 비롯해서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강황 추출물, 상어 연골 분말, 녹색잎 홍합 분말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관절과 연골은 물론이고 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관절 사용이 빈번한 분들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골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40대 이후 모든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하루 한 알로 관절과 연골 그리고 뼈 건강까지 모두 한 번에 책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관절과 연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우리들의 관절도 건강할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관절이 망가지면 초라한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튼튼한 관절로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